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신의 영화제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제가 설문을 돌리지 않았죠. 설문을 돌릴까도 생각했었는데 제가 준비도 많이 부족하고 제가 올해 영화를 41편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셔도 그걸 재미나게 할수 없을 것 같았고, 작년에 설문 참여가 10명이 안 됐었죠. 두 자릿수가 안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두 자릿수가 안될것 같은 그런 강한 예감이 들어서 돌리지 않았습니다. 참여 숫자가 적으면 유의미한 집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뭐 1등이 2표 받고, 2등이 1표 받고,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면 좀 애매하잖아요. 뭐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이제 게을렀다는 거. 영화도 적게 보고, 올해. 올해 제가 극장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사실은 지금 화양연화가 리마스터링 돼서 개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송 업데이트 됐을 때는 또 스크린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지간에 그것을 꼭 보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 극장에 한번 가겠다 싶었지만, 무서워서 못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극장 직원이 쓴 글이라고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 그 글을 보면은 극장 내에서 거리두기를 안 하면서 막무가내로 막 앉고 음식들 가져와서 극장 내에서 먹고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마스크를 벗는다는 거겠죠.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무섭네요. 여튼 그렇게 해서 올해 강신의 영화제는 뭐각 부문들 뭐 작품상, 감독상 이런 부문으로 나누지 않고요. 그냥 저 개인적인 감상 후기들 쭉 나열한 뒤에 마지막에 제가 선정한 베스트, 워스트 이렇게 꼽아 보는 식으로 간략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테고 또 예년처럼 강신의 영화제 각 부문별 그런 선정작들도 기대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네, 그분들께는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송편도 짧게 녹음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희 블로그에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주요 영화 개봉 목록이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 해를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저도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정리를 했는데, 제가 본 영화들을 쭉 읽으면서 간략한 평가도 남기면서 또 끝에는 베스트 워스트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0년 한국 극장 상황을 정리된 게 나왔습니다. 영진이에서 정리를 해서 기사로 나왔던데 코로나 때문에 뭐 완전히 뭐 너무나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뭐 이때를 노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극장들 관람료 그것들도 다 인상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CGV 쪽에서는 CGV 직영점을 몇개 폐쇄한 걸로 운영 정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직영점 폐쇄 운영 정지 늘려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스트리밍 쪽으로도 많이 이제 넘어가고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HBO 맥스던가요? 그것도 있고 뭐 어떤 애플 TV인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있고 또 국내에서는 쿠팡이 있잖아요. 그 쇼핑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거기서도 지금 OTT를 출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스트리밍의 시대고요. 요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극장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극장과 스트리밍 이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그 장점을 더 살리는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극장의 장점, 스트리밍의 장점, 이런 식으로. 좀뭐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극장이 많이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둘이 공존하는 쪽으로. 물론 극장이 예전보다는 힘을 많이 잃겠지만, 여튼지간에 올해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저도 영화관 한 번도 안 갔고. 한국 영화 산업 매출 합산이 이제 추산인데, 총 1조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73% 정도 감소했다. 엄청난 감소죠.
그래서 2020년 11월까지 극장 매출액 추산이 지금 4,980억. 작년에는 1조 7,273억이었는데. 네. TV VOD 쪽은 늘었느냐? 3월부터 10월까지 따지면 뭐 그것도 늘지 않고 줄었다는 얘기가 있네요. 기사가 그렇게 나왔고요. 제작 같은 것들이 많이 연기되거나 뭐 엎어지거나 개봉을 연기하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 영화 누적 점유율은 2006년 이후로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68.6%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영화들이 개봉을 연기하거나 제작을 연기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뭐큰 의미가 없는 그런 기록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의 해외 매출 추산액도 이게 작년 대비해서 50% 이하의 수준에 머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 뭐 극장 매출, 디지털 온라인 시장 매출, 해외 매출 다 합해도 대략 9천억 정도, 9,100억 정도로 1조를 넘지 못할 것 같다. 2019년에는 2조 5천억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얼마 전에는 그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 촬영을 하면서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직원들에게 아주 욕설을 퍼부으면서 화를 내는 그런 녹음도 공개가 되었는데, 그만큼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고 다들 영화 산업이 위기라는 것이겠죠.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본 영화들을 짧게 추려서 읽어보면서 좀 지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영화들 많이 보셨나요? 뭐 스트리밍이나 넷플릭스라든가 VOD 쪽으로 많이 보셨나요?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의외로 이제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TV만 보면서 컴퓨터 게임 이런 거 하면서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2019년 12월에 제가 본 영화들은 이렇습니다. 감쪽 같은 그녀라는 영화가 있었죠. 녹음을 했었습니다. 남운이 김수환 배우가 나왔고, 손녀와 할머니의 그런 사랑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참 전형적인 이야기이고, 뻔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녹음을 했었고, 천우희 배우가 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코믹하게, 그동안 볼수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외국 영화도 개봉했었죠. 추리물이고요. 007 제임스 본드인 다니엘 크레이그가 주연을 맡은 추리물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도 나왔었고, 매우 예쁜 여성 배우 아나드 아나바스라는 배우가 또 주연을 맡았는데, 이 배우는 007 시리즈에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니엘 크레이그와 만나게 되겠죠. 이 영화의 내용은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의 죽음을 둘러싼 그 가족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뭐 그들의 욕망은 무엇인가, 과연 범인은 누구인가, 이런 것을 찾아보는 추리물인데, 이 영화는 여타의 추리물이 그냥 범인을 찾는 것에 집중했다면 약간 좀 인간관계의 정을 좀더 삼켜본다고 해야 될까요? 정서적인 측면도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추리물이라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녹음한 적도 있는 포드 대 페라리 레이싱 영화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고, 로건을 연출했었던 제임스 맹골드 감독이 다시 한번 인간미가 있는 캐릭터, 정서를 잘 보여준 연출, 이런 것들로 포드 대 페라리를 만들었습니다. 맷 데이먼과 크리스찬 베일, 뭐 연기 잘하는 두 배우가 나왔었고요. 이두 배우의 뭐 우정과 그리고 꿈을 향한 낭만, 돈으로 살수 없는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낭만이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쪽으로도 공개가 됐지만 국내에서도 개봉을 했었던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생전에 사임을 한, 그러니까 사망을 하지 않고 생전에 사임을 한 교황과 후임 교황 사이에서 뭐 교감하는 그런 거죠. 안소니 홉킨스와 조나단 프라이스, 아주 유명한 두 배우가 각각의 교황 역을 맡았고, 같은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그 성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잠시 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말이긴 한데,
같은 신을 섬기더라도 그 신을 섬기는 모습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성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그 신의 말씀을 전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 성향에 따라서 생각하는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한 견해 차이가 잘 드러나면서도 서로를 점잖게 존중하며 교감하는 그런 가운데에 어떤 카톨릭에서 보고 있는 신이라든가 신의 사랑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이 영화에 전적으로 다 공감했던 건 아니지만 그런 면이 참 필요하지 않나. 같은 종교를 믿고 있더라도 성향이 다르거나 그 초점을 맞추는 그 부분이 다르면 다른 모습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신앙은 같지만. 그러면 그것을 면밀히 신중하게 살펴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다 이단으로 정죄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가 이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지만, 사이비나 이런 거. 정통 교회의 목사인 척 하면서 이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주만지 넥스트 레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건 모험물인데 제가 모험물을 좋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대리만족이랄까요? 제가 좀 겁이 많고 소심하다 보니까 모험을 잘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 모험을 몇번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팟캐스트 방송도 어떻게 보면 모험이긴 하지만 그래서인지 이런 영화나 작품으로 이런 모험물을 더 즐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험물에는 좀 너그러워지는 작품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모험의 맛이 있으면 굉장히 몰입해서 재밌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 백두산을 봤습니다. 이건 재난물이고요. 이병헌, 하정우 주연의 그리고 수지 배우도 나와서 뭐 한껏 기대를 했지만 아쉬운 시나리오가 있었고 또 연출과 편집도 굉장히 아쉬웠죠. 편집이 좀 아직까지도 좀 기억이 남는데 뛰어가는 장면 나오다가 갑자기 폭발물이 터지는 그 장면으로 넘어가고 뭐 해일에 휩쓸리는 것 보다가 갑자기 다음 장면에서는 그 해일이 끝나버린 그런 상태의 모습이 나온다던가 얼토당토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너무나 전형적인 시나리오였죠. 그래도 저는 조금 너그럽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거 제가 녹음했던가요? 그 초반에 임팩트는 좀 좋았거든요. 그리고 사극 천문 하늘에 묻는다 허준호 감독이 요즘 계속 사극을 찍고 계시는데 최민식과 한석규 배우가 아주 오랜만에 얼마 만인가요? 넘버3 이후던가요? 넘버3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독특한 리듬감이 있는 그런 영화인데 그 이후인가요? 하여튼 오랜만에 다시 작업을 함께 했었고 세종과 장영실 이야기입니다. 저는 조금 더 어두운 측면이 좀 강조되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로맨스? 브로맨스? 이거를 너무 자기적으로 좀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쟁 영화 미드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롤랜드 에머리 감독 작품인데요. 옛날에 인디펜던스 데이 연출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41년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한 것부터 시작해서 미드웨이 해전까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 주인공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까딱했으면 미국이 전쟁 초기에 매우 큰 타격을 입을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쳐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그런 것들도 영화에서 볼수 있고, 전투 씬들도 그렇게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볼만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쟁 역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드웨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폭력적인 아주 뭐 고어한 이런 장면은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2020년 1월에 제가 본 영화들은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보았네요.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의 대장정의 마침표이죠. J.J. 에이브람스가 연출했고, 아담 드라이버와 데이지 리들리, 이런 분들이 나오십니다. 아, 이거 보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제가 스타워즈 팬은 아니지만,
그리고 스타워즈 느낌의 SF 영화는 조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제가 스타워즈 시리즈를 계속 챙겨봤던 이유는 그 스카이워커 사가라고 해서 그 스카이워커 가문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내려오는 그런 아주 찐득찐득한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거기 사랑도 있고, 절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희망도 있고, 이런 것이 그 스카이워커 가문에서 이어지는 그런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아, 그런 것들이 완전히 증발해 버렸습니다. 절정을 쳐줘야 되는데 대장정이 마침표니까 이게 무슨 난데없이 어떻게 스카이워커가 돼?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뒷배경이 있고 나서 그게 있어야지 무조건 뭐 힘만 있다고 해서 힘을 각성했다고 해서 뭐 에이. 그 밖에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마약왕과 내부자들 연출한 우미르 감독 작품이고,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나온 작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병헌, 이성민, 곽도원 배우들이 나오고 12.6 사건을 다루고 있죠.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이죠. 이병헌 씨가 주인공을 맡았고 이게 현재 아카데미에 출품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작품 하나를 골라서 인터내셔널 부문에 출품할 수 있는데 이 영화가 나왔습니다. 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최종 후보에 올라갈 수 있을까? 네, 그거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2020년 2월에는 버즈 오브 프레이,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 DC 영화인데 이것을 보았네요. 마고로비 주연이죠. 와, 진짜 오랜만에 어떻게 이런 메이저 영화사에서 이런 작품을 찍을 수 있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승인해 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좀 약간 좀 음모론을 제가 펼칠 수도 있지만, 네, 패스하겠습니다. 조조 래빗 이런 영화가 있었죠.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었고, 스칼렛 요한슨이 주인공의 어머니 역할로 나오기도 합니다. 스칼렛 요한슨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 예전과는 다른 매력이 더 깊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이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 폐망 얼마 전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얼마 전에 봤는데 아카데미 후보라고 해서 이제 강신영화제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제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좀 너무 가볍게 다룬 느낌이 있었고 왜그 미국 같은 경우는 나치 비판을 하면은 가산점을 좀 먹고 들어가거든요. 뭐 흑인 얘기하고 미국 역사 얘기하고 나치 비판 얘기하면 가산점을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덕이 아닌가. 좀 어린 세대들은 새롭게 나치의 나쁜 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겠네요. 그 어벤져스 시리즈에서도 나치를 좀 바꾼 듯한 그런 악당 집단이 나오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나치를 써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에서도 여러 악당들이 존재하잖아요. 자본주의 악당이라든가, 금융자본, 산업자본, 그다음에 법조계, 그다음에 뭐 원전마피아, 뭐 이런 악당들도 많이 있는데. 자, 그리고 문신을 한 신부님을 보았습니다. 폴란드 영화이고요. 소년원에서 출소한 청년이 이제 신부 행세를 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저는 좀 사실은 시큰둥하게 봤습니다. 그 영화 속 내용이 좀 공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좀 진정한 위로란 무엇인가? 과연 현재 종교가 주고 있는 위로가 그 신자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가? 너무 형해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형식적으로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 생각도 할수 있고 또는 진정한 갱생은 무엇인가? 이 주인공을 통해서. 신부 옷만 입고 얼핏 좀 멋있어 보이는 말하고 그러면은 갱생된 건가? 이러한 생각도 할수 있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17을 보았네요. 샘 멘덴스 감독 작품이고요. 영국 영화죠. 아카데미 후보에 마찬가지로 올라갔었습니다. 조조 래빗하고 1917하고 기생충하고 경쟁을 했었잖아요. 제가 기생충을 좀 비판하는 방송편에 올리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조조 래빗하고 1917을 보니까, 아, 이거 게임이 안 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거였더라고요. 얘네가 어떻게 후보에 올라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1917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너무 간단하고, 이건 뭐, 그냥 롱테이크 자랑만 하는 그런 영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롱테이크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롱테이크 그 자체가 어떤 기술적인 진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 작품의 작품성을 결정한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여하튼, 좀 실망을 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도 개봉했었죠. 김영훈 감독 데뷔작입니다. 전도연, 정우성, 배성우 배우들이 나와서 한껏 기대를 했지만, 네, 좀 허세가 많은 작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전도연 씨가 여기서 술집을 경영하는 그런 사장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맥주병으로 남자 머리를 내려치는 장면이 있어요. 예고편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카리스마, 어떤 폭력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느껴지고, 왜 저걸 맡고 있지?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저걸 맡고만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목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짐승은 언제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돈에 좀 허기져가지고 무슨 짓이든지 할것 같은 그런 욕망의 눈빛이랄까.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박혁권, 류현경 씨 주연이고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부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충격적인 에피소드들도 있습니다. 요거 제가 말씀드리면 스포겠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기 바라고, 한국의 교회들이 많고, 또 이제 많이 비판을 요즘 받고 있죠? 잘못도 많이 하고. 그런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문제들이 많이 터지고, 뭐, 그렇죠. 가난한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재정적으로 어렵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다른 방송편으로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선과 악의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태로운 모습들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르 영화, 인비저블맨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남자의 스토킹을 담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젠틀맨 이런 영화 있었죠. 범죄물이고요. 가이리치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스네치나 셜록 홈즈 등 감각적인 영상을 보여주는 리듬감이 좋은 그런 영화들이죠. 매튜 맥커너이와 휴 그랜트가 주연을 맡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가 너무 어설프지 않나? 헐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또 범죄물로서 뭐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는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3월에는 한국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 라는 영화가 있었죠. 김초희 감독 데뷔작이고요. 강맑음, 윤여정, 김형민, 이런 배우들이 나오고, 강맑은 배우가 이 영화로 상을 여러 개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죠. 홍성수 그 영화 제작진의 PD를 맡고 있었는데, 네. 이 영화 속에서도 주인공이 그 영화 프로듀서를 하다가 감독이 죽는 바람에 그리고 나서 겪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린의 곱창집도 개봉을 했었네요. 제가 이거 녹음한 적도 있고, 이거는 69년도에 제1동포들의 어떤 고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라서,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1동포 이야기는 단순히 타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제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고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 차별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또 역사 인식을 우리가 계속 갖기 위해서라도 이런 영화는 보아야 한다. 김상호, 이정은 배우가 나오고 마키 요코 일본 배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 방송편으로 녹음한 적도 있고요. 4월에는 유령선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그 기록이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다시금 제기하고 있고, 요새 사참인가요? 조사 기한이 연장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진실을 파헤치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하죠? 방해 세력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남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좀 달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트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외딴 데에서 갑자기 깨어나서 공격을 받는 그런 이야기이고,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여성 배우인데, 아, 이분이라면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건 미국 엘리트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미국의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상류층들이 사람들이 그냥 지지고 볶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지들끼리 어떤 가짜는 신념에 빠져가지고 허황되고 허세에 쩌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전 그렇게 보았고요. 여기서 이제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 사냥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거 파수꾼이라는 영화를 연출했던 윤상현 감독의 차기작인데, 넷플릭스로 직행을 해서 당시에 좀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재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이런 배우들이 나오고, 앞으로 한국 영화계를 짊어지고 갈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는 그런 배우들이 나와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시지만, 연출은 조금 네, 많이 아쉬웠죠. 배경은 근미래인데,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그런 사회에서 각각의 개인들이, 이네 명의 친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벌이는 그런 범죄 이야기, 뭐 이런 걸 담고 있는데, 제목이 사냥의 시간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사냥을 하고 또 나중에 사냥을 당한단 말이죠. 근데 사냥을 당하는 그 압박감이 좀 약하지 않나. 아니, 저런 걸로 저렇게 두려워한다는 건가? 이런 상황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좀 약하다. 제작비가 많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5월에는 국도극장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요거 네, 전지 감독 데뷔작이고요. 이동희, 이한휘, 신신의 이상희 이런 배우들이 나오십니다. 제 이상희 배우하고 이한휘 배우 참 좋아합니다. 연기를 참 살갑게 잘하시죠. 편안하면서도 보여주건 다 보여주는 이 영화 착한 영화입니다. 그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같이 외로워지겠죠? 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참 이상적이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시인이 그런 시도 썼었는데, 너와 항상 함께 있어도 뭐 네가 보고 싶다 뭐 이런 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옆에 있어도 난 네가 보고 싶다 뭐 그런 건데. 그만큼 이제 계속 사랑한다, 뭐, 내 사랑은 깊다, 이런 거죠. 이 영화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로맨스를 갖고 사랑을 하더라도, 그냥 그 둘이 같이 외로워질 뿐이지 않겠는가라는 대사를 남자 주인공이 하게 됩니다. 좀 쓸쓸한 대사인데,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여러분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착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자, 6월 달에는 이제 결백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요. 박성현 감독 데뷔작입니다. 신혜선 배우, 배종옥 배우, 허준호 배우가 나오십니다. 신혜선 배우가 드디어 영화 쪽에서 이제 주연을 맡았죠. 워낙 뭐 TV 쪽에서는 연기 잘한다고 뭐 이미 평정을 했고, 현재도 지금 주연작을 하고 있죠. TV에서.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드디어 영화 쪽으로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습니다. 허준호 배우가 여기서도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배종옥 배우도 오랜만에 또 영화 쪽에서 볼수 있었죠.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조일령 감독 데뷔작이고요. 데뷔를 많이 했네요. 그래도 올해도. 유아인 박신혜 배우가 나옵니다. 생활 밀착형 좀비물이고요. 해외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국보다는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설정이 독특하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이두 주인공이 서로 교감하고 좀비 굴로 변해버린 그 생활 터전에서 어떻게 탈출하느냐, 살아남느냐, 그리고 의지를 잃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살아있다라는 이 제목도 영화 속에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좀비를 때려잡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교감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것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좀 새롭게 본게 아닌가, 인기가 많았고요. 자, 7월에는 제가 영화를 개봉작들을 좀 많이 봤네요. 물론 극장에서 보진 않았겠습니다만 코드 8이 있었습니다. 초능력물이고요. 요거 단순한 초능력물이라고 보기엔 좀 독특한 게 초능력자들을 해외 불법 체류자들로 치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만들 때에는 초능력자들이 필요했지만 결국 그 도시가 완성되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부터는 이들이 이제 골칫거리가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드 8이었고요. 코드 8이죠. 그리고 저희가 녹음한 적도 있는 소년 시절의 너라는 영화도 7월에 개봉했었네요. 제가 사회파 로맨스 같다 이런 좀 엉뚱한 작명을 했었고,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영화를 연출했었던 진국상 감독이 다시 한번 주동우 배우와 손을 잡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주동우 배우의 연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체구도 조그마한데 그 배우가 나오는 화면을 보고 있으면 화면을 꽉 채우고 있는 듯한 집중력이라 해야 되나, 그 몰입력이 굉장한 것 같아요. 이 배우가 나오는 영화들은 좀다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굉장히 멋있게 생긴 이양천세라는 배우였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막판 한 20여 분 굉장히 아쉽다, 이거 프로파간다로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죠. 높은 교육열에 희생되는 중국 청소년들의 모습이라든가 삐뚤어진 어른들의 모습, 이런 것들도 볼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었던 영화인데 팡파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현기증하고 가시꽃을 연출했던 이동구 감독의 작품인데요. 이 감독님이 그 인간 심리를 굉장히 잘 다루면서 이야기를 극단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연출이 좋은 감독님이시거든요. 얼마 전에 사망한 김기덕 감독의 젊은 그리고 좀 건전한 버전의 감독이 아니냐, 이동구 감독이, 이런 제가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팡파레라는 영화는 매우 아쉬웠습니다. 리듬감도 축축 처지고 이걸 왜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배우들도 인상적이지 못했고, 이 영화에서 덩치가 큰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분 발성이나 음색은 좀 인상적이었네요. 계속 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그리고 반도라는 영화도 개봉했었습니다. 연상호 감독 작품이고 부산행의 후속 버전이죠. 뭐몇년 후에 이야기를 담고 있고, 연상호 감독이 이렇게 될줄 알았습니다. 네, 나오는 작품마다 다 실패하고 있고 지금 TV 쪽으로 지금 뭐 가서 하고 계시고 또 웹툰도 뭐 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초심을 잃어도 이렇게 잃을 수가 있을까? 구교환 배우던가요? 제가 이름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구교환 배우의 연기 보려고 사실은 찾아봤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심은경 배우하고 이 구교환 배우가 만약에 한국에서도 그 조커란 영화를 찍는다면 그 조커 캐릭터에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두 배우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교환 배우도 이제 계속해서 큰 영화들에서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오는군요. 심은경 씨하고 카호 일본 배우가 함께 나왔던 블루 아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로 심은경 씨가 상도 받았고 일본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화 자체는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심은경 배우는 전 좋았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었구나, 일본에 가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이제 평가가 좀 갈릴 수 있는데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오버 연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좋았습니다. 신문경 배우는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면서 아니면 아예 나쁜 악당 같은 그런 연기를 할때 빛을 발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배우인데 그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영화 하고 연출 그런 캐릭터 많이 없지 않나. 그동안 그런 것들이 없어서 슬럼프에 빠진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 블루 아워라는 영화에서는 신문경 배우가 그래도 자유를 얻었다. 네, 드디어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우 보기 좋았고요. 저는 조커 한번 찍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강철비 2탄도 있었습니다. 양우석 감독이고요. 강철비 1탄에 뭐 이은 그런 거죠. 정우성, 곽도원, 유연성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데 의도는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의도는 괜찮았는데 이게 너무 조금 남북미 그 정상들을 너무 가볍게 처리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많이 아쉬웠던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자, 8월 달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죠. 저희가 녹음도 했었고, 추격자와 황해라는 영화에 각색을 했었던 허원창 감독이 연출을 했었습니다. 이정재, 황정민, 박정민 씨가 나오는 범죄물이고요. 황정민 씨도 이제 국정원 출신의 킬러고, 이정재 씨도 영화 속에서 도살자라고 나왔던가요? 그 정도로 사람 죽이는 걸 아주 손쉽게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킬러가 킬러의 싸움이란 말이죠. 근데 사이즈는 커지지만 그 임팩트가 좀 부족하달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랬고, 좀 쪼는 맛이 좀 부족한 느낌이었고, 액션 연출을 좀 새롭게 하려고 머리를 많이 쓰셨는데, 그게 너무 자기적인 느낌이 강했다. 좀 그런 비판을 좀 했었습니다. 액션 전문 유튜버가 계셨는데, 그분은 좀 좋게 평가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시나리오도 조금 이야기가 자체가 좀 너무 전형적인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도 녹음했었고, 그리고 남매의 여름밤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에 녹음을 했었고요. 윤단비 감독 데뷔작입니다. 여름밤에 할아버지 집에 모인 남매와, 또 아버지, 또 고모, 또 이쪽 남매. 이렇게 이야기를 담고 있고, 배우들 연기도 자연스러웠고, 연출도 저는 좋았고, 그 정서적인 거를 이렇게 잘 잡아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좋게 봤고요. 네. 근데 요거를 제가 추천을 해서 보신 분들은 다 재미없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씁쓸하네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이런 정서를 잡아낼 수 있는 감독, 연출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도 8월 달에 개봉했었습니다. 존 데이비드 워싱턴, 덴젤 워싱턴의 아들이죠. 로버트 패틴슨 이런 분들이 나오시고 시간 역행 SF 범죄물이죠. 단순히 타임머신이 아니라 그냥 내 눈앞에서 시간 역행하는 거죠. 그런 것을 소재로 삼아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 좀안 좋게 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기에는 뭐 로버트 패틴슨의 연기가 와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었나요? 주인공하고 로버트 패틴슨하고 헤어지면서 보여주는 그 미소, 그 표정, 눈빛, 뉘앙스 이런 것들이 뭐 어느새 이렇게 연기를 잘하게 됐나 싶을 정도로 이 배우가 지금 그더 배트맨이라는 배트맨 영화를 찍고 있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도 그 캐릭터에서 이 배우가 그 정도의 자유도를 연기 재량권을 갖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겠지만 여튼 그 영화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로버트 패티슨 연기 보시려고 이 영화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9월에는 뮬란도 봤습니다. 유혁비 배우가 나오고 네, 많이 아쉬웠던 실사 영화고 그린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 있는지 몰랐다가 저희 그 TV VOD 쪽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봤는데 예고편을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선택해 보았습니다. 재난물이고요. 상당히 규모가 큰 소행성이 이제 지구에 충돌한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뭐 소행성과 맞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재난을 겪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피난을 가면서 겪는 여러 사람들과의 뭐 갈등, 범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제라드 버틀러 배우가 이런 작은 규모의 장르물에 자주 나오시네요. 그리고 모레나 바카린 배우도 나오십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좀 묵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기독교 묵시적으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심판의 징조, 말세의 징조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바다의 생물이 뭐 얼마나 죽고 뭐 하늘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모습이 이런 거 아닐까 싶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성경 구절 딱한번 나오고 기독교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이거 코믹물이고요. 시신리 2km, 점쟁이들 이라는 좀 독특한 코미디를 찍으시는 신정원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정현, 김성우, 서영희, 양동근, 이미도 이런 배우들이 나오시고 저는 나쁘진 않게 봤는데 이거 우리 청취자분들 평가는 좀안 좋더라고요. 그 양동근 배우의 연기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초등학교 그 얘기하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 정말 재밌었고 근데 아쉬운 거는 이 각각의 캐릭터들의 설정이 너무 약하다. 설정이 너무 평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더 개성 강한 캐릭터였으면 어땠을까? 그 캐릭터들의 개성이 부딪히는 장면들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언힌지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스릴러 영화고요. 러셀 크로우가 악당으로 나오는 살을 막 어마어마하게 찌셔가지고 정말 그 미국 백인 중년층의 모습이랄까? 편견일까요? 그런 모습으로 나오십니다. 카렌 피스토리우스라는 배우가 그 피해자 역할로 나옵니다.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예전에 슬로우 웨스트라고 저희가 녹음한 적도 있는데 그 영화에도 나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예쁘십니다, 여러분. 이 영화 저 재밌게 봤습니다. 재지 않아요. 예컨대 어느 집을 불태우러 간다 그러면 그 장면이 그냥 10초 안에 끝납니다. 후딱히 치워버려요.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것도 후딱히 치워버려요. 재지 않고 그냥 빨랑빨랑 넘어가는 게 장르물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긴박감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그 촬영 액션도 상당히 좋았어요. 화면이 막 흔들려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충격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화면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차량들의 움직임,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도 충격감이라든가 타격감 이런 것들도 전해주는 그런 카메라 연출입니다. 상당히 좋은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보복 운전과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한 소재로 삼고 있죠. 네, 그 러셀 크로우가 이제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뒷 배경으로 보면요, 현재 미국을 좀 비판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그리고 치안이 약하죠. 경찰한테 의지를 해도 좀 늦게 온다거나 한참 걸리는 그런 것들이라던가 그다음에.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도 이 영화에서 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약 문제 심각한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그 마약성 진통제를 이제 쉽게 처방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한지는 몰라요. 그런 마약성 진통제에 쉽게 노출되다 보니까 금방 마약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막 병원비도 비싸다 보니까 뭐 그렇겠죠.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피해자가 마냥 착한 역할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니, 왜이 사람이 이러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까칠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그런 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평범하지는 않은 그런 장르 영화였고, 결말이 좀 아쉬웠어요. 결말도 좀 후딱 끝나거든요. 영화 속에서. 재지 않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게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장르물로서 보기에는 괜찮은 영화다. 그리고 한국 영화 홍의정 감독 데뷔작인 소리도 없이 이것도 10월 달에 개봉했었습니다. 유아인, 유재명,
두 배우가 나왔고, 유아인 씨가 여기서 이제 말을 하지 않는,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인으로 나오죠. 시체 처리 업을 하는 두 남성이 한 아이를 맡으면서 벌어진 이야기인데, 리듬감은 좀 처지는 건 있습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혹은 심판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악당의 회심을 그대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화적 윤리가 있는 편이죠. 영화 속에서는. 국내의 시네필 사이에서도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월 달 영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힐빌리의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데 국내에서도 개봉을 했었습니다. 론 하워드 감독 작품이고요. 러시 더 라이벌이었던가요? 그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에이미 아담스, 글렌 클로즈, 헤일리 베넷 이런 배우들이 나오십니다. 글렌 클로즈의 연기가 상당히 좋았고 에이미 아담스도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헤일리 베넷 배우가 이렇게 예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그런 영화입니다. 현지 미국의 가족을 그들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도 그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족주의를 찾아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런 게 좋더라고요. 평범한 가정에서 뭐 지지고 볶다가 미국식 가족주의를 설파하는 그런 영화보다는 깨지고 좀 문제 있고 이런 가족이지만 더티 코미디 쪽으로 빠지지 않고 좀 진지한 가족주의로 환원하는 그런 영화들이 참 갈증이 있었는데 그런 영화들에 이 영화가 아주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후반 30분 20분 거기서 아주 감정적으로 충만한 그런 장면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이거 써놨습니다만 월간 리뷰 그 공간에 오시면 제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요즘에 이렇게 한살한살 먹으면서 네,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이렇게 한살한살 먹으면서 그래도 가족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가족을 더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고 이 영화 보면서 좀 그런 것들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 콜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매우 잘생긴, 네, 어리고 잘생긴, 능력도 좋은 이충현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영화 배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미모를 자랑하는 남성 감독이고, 박신혜 전종서 배우가 나오시고, 또 이엘, 김성령, 이런 배우들도 나오십니다. 전종서 배우의 이제 두 번째 작품이라서 기대가 됐었고, 그리고 지금 헐리우드에서 영화도 찍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전종서 배우가 여기서 악당을 맡았죠. 그래서 연기가 좋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버닝에서 이창동 감독의 버닝에서 조금 염려가 됐었던 그 발성 부분은 그 우려가 아주 말끔히 씻겼지만 전종서 배우의 연기가 그렇게 뛰어난가? 뛰어난 건가? 이 영화 속에서?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박신혜 배우가 앞서 그 살아있다라는 영화에서도 나오셨고 이 영화에서도 나오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영화 쪽에서도 도전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이 영화는 그거죠. 같은 공간인데 시간대가 다른 그런 두 인물을 이어주는 게 어떤 전화 그 매개체 그걸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뭐 발생하고 역사가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범죄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이코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좀 감독이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제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보았던 영화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지루하죠? 제가 꼽은 베스트 워스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영화 잡지 신의 21에서 한국 영화 10선, 외국 영화 10선 이렇게 10개씩
꼽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요거 기사도 링크 해두겠습니다. 저희 블로그 방송편 페이지에. 좀 납득이 안 되기도 하는데, 뭐 원체 뭐 신의 21에 대해서 공감을 잘 못하니까 저는. 한국 영화 10개 꼽은 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망친 여자, 두 번째가 남매의 여름밤, 세 번째가 작은 빛, 네 번째가 사라진 시간, 다섯 번째가 소리도 없이, 여섯 번째가 찬실이는 복도 많지, 일곱 번째가 에듀케이션, 여덟 번째가 남산의 부장들, 아홉 번째가 반도.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반도 맞습니다. 열 번째가 여름날입니다. 이 영화 중에서 못본 영화들 있으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 영화 10개, 신의 21이 꼽은 거 말씀드려보죠. 첫 번째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입니다. 요거에 대한 좋은 평가는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려고 했었는데 약간 좀 지루하지 않을까 싶어서 패스했습니다만. 두 번째가 마틴 에덴, 세 번째가 페인 앤 글로리, 네 번째가 트랜짓, 다섯 번째가 공포 분자, 여섯 번째가 엉컷 잼스, 일곱 번째가 1917, 여덟 번째가 포드 대 페라리, 아홉 번째가 환상의 마로나, 열 번째가 맹크입니다. 페인 앤 글로리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 엉컷 잼스는 꼭 보시라는 추천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도 못 봤네요. 지금 언급한 영화들 중에서도 못본 영화 있으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맹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데, 국내에서도 개봉을 했었죠. 자, 이제 강신의 워스트 베스트 요거 발표하면서 방송 마무리하죠. 제가 꼽은 워스트 후보는 뭐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그다음에 버즈 오브 프레이,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 팡파레, 반도 이네 후보를 꼽았습니다. 요 중에서 1등은 네, 버즈 오브 프레이입니다.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 와, 어떻게 이런 영화를 상영을 할 생각을 했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독립영화라든가 뭐 제작비가 좀 부족하고 제작 여건이 안 좋은 영화라면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메이저 영화잖아요. 완전 대중 상업 영화인데, 그것도 DC에서 팍팍 밀어주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어떻게 이거를 보두진에서 승인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20년 전에 이런 영화 나왔을 건가? 1분 1초도 지루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네, 제가 꼽은 2020년 워스트는 버즈 오브 프레이,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 자, 강신의 베스트 한번 후보를 말씀드려보죠. 종합 점수입니다. 단순히 작품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연기, 연출, 뭐 메시지 이런 것들, 감동 다 합쳐서 한번 꼽아봤는데요. 후보들은 나이브스 아웃, 포드 대 페라리, 남산의 부장들, 소년 시절의 너, 남매의 여름밤, 어닌지드, 소리도 없이, 힐빌리의 노래입니다. 뭐 제가 본 영화들이 몇개 없기 때문에 올해는 그 중에서 고르느라고 정말 힘들었네요. 아이고. 여기서 3등을 차지한 거는 어닌지드입니다. 장르물 하나 정도는 랭크시켜야 되지 않는가. 장르물이 너무 홀대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닌지드. 나름 그 뒷배경까지 생각한다면 미국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의식도 느껴지기 때문이죠. 배우들의 연기도 매우 좋았고. 그다음에 2등은 이제 두 영화를 꼽았습니다. 힐빌리의 노래와 소년 시절의 너. 두 영화 모두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영화이죠. 자, 여러분 예상하시다시피 1등은 제가 꼽은 2020년 강신의 베스트, 1등은 남매의 여름밤입니다. 추천해드린 사람들마다 다안 좋다고, 재미없다고 했던 그 영화인데,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초반에 한 10분, 20분은 좀 지루하긴 하죠. 그런데, 그 넘어가면서부터는 모르겠어요. 추억에 빠져서 그런 건가요, 제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좋게 봤었고, 감정들이 솔직하게 튀어나오고, 부딪히고, 또 그게 수렴되고, 그 아픔을 껴안고, 아픔에 공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연출들이 참 세심하게 나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 추억
과거 추억만을 회상하는 그것만으로 채워져 있는 영화는 아니죠. 그 아픔으로 또 성숙하고 성장하니까요. 그래서 워스트는 버즈 오브 프레이,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 베스트는 남매의 여름밤입니다.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렇게 좀 단촐하게 영화제를 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아, 내년에는 이거 할수 있을까요? 강세 영화제? 사실 좀 불투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는 좀 생방송도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었네요. 여러분, 코로나에 조심하시고요.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뭐 계속해서 문자가 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2021년 새해 잘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 한해 정말 여러분 감사했고요. 많이 부족한 방송이고, 제가 방송 편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본 영화들 자체가 점점 줄어드니까요. 그러고 있는데도, 굳건하게 저희 방송 청취해 주시는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런 의리 네,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새롭게 청취자가 되신 분들, 원래 강신 영화제가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화려하고 더 알찬 방송편인데 올해는 이렇게 됐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2021년에는 조금 더 부지런을 떨면서 목표를 하고 있는 시리즈의 완료들, 그리고 이번 겨울에 봐야 하는 로맨스 영화들 보고 또 녹음하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이 드디어 갑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다른 방송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